고지대 시원한 기후와 로맨틱한 분위기로 유명한 달란. 자연과 함께 휴식을 즐기기에 좋은 호텔들이 많다. 여행 스타일에 맞는 리조트나 호텔을 추천합니다. 숲속 같은 리조트. 주변 꽃과 나무들이 많아 휴식하기에 좋은 곳이다. 예쁜 조경, 색다른 테마가 확실한 고풍스러운 호텔이다. 리조트 내 조경이 훌륭해서 산책만 해도 좋다. 숲속에서 산림욕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호텔 앤 리조트이다. 달라스에서는 알라반다라에서 힐링하는 여행을 추천한다. 엔티크한 숲속 호텔 리조트. 100년도 더 된 프랑스 고택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한다. 엔티크한 가구와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소품들. 현대적이지는 않지만 고풍스러운 느낌이 있다. 하루 휴식을 원한다면 100% 그 이상의 만족을 선물한다. 나를 리프레시하게 만들어주는 호텔 리조트이다. 자연에서 즐기는 조식. 조식 뷔페는 종류도 많고 구석이 잘 갖추어졌다. 조식은 무난한 편으로 과일이 신선하고 음식 종류도 다양했다. 자연에서 즐기는 여유로운 아침 식사 시간이다. 벨리비를 보고 새소리를 들으며 아침 식사를 즐겨보자. 맛있는 베트남 커피로 아침 식사를 마무리한다. 숲과 호수로 둘러싸여 산책하기 좋은 리조트의 스파이다. 아름다운 빛깔의 호수와 평화로운 주변 환경이다. 신선하고 상쾌한 공기에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다. 숲속에서 솔바람을 느끼며 휴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이다. 자연과 함께라는 취지의 여행자라면 숙소로 추천한다. 호수 옆 산책로가 좋은 고요한 리조트. 힐링하기에 좋다.
제주 힐링 호캉스를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한다. 객실이 빌라식으로 되어 있고 룸이 크고 깨끗하다. 여유롭게 힐링하러 오시는 분들 최적의 장소이다. 객실에 전실 욕조에 편의 시설이 잘 되어 있다. 아침 조식 메뉴도 훌륭하고 메뉴 중 김치도 있다. 베트남에 왔으니 일일 일살국수 먹어야 한다. 새소리를 들으며 아침을 즐길 수 있는 에덴시 리조트. 여러 분위기에서 즐기는 아침 식사는 행복 타임이다. 가성비 뛰어난 달랏 호텔. 3성급 호텔로 1일 2만 원대 가격으로는 만족스럽다. 숙소도 깨끗하고 직원분들도 매우 친절하다. 야시장 및 수아노호수 걸어서 10분 정도의 거리이다. 위치가 시내 중심가에 있어서 여행하기 편리하다. 호텔 미니바에는 1일 2명의 생수가 무료로 제공된다. 물수압도 세고 온수도 잘 나온다. 밤비와 빵이 맛있는 리에로아 베이커리가 호텔 앞에 위치해 있다. 도로가라서 소음을 잇지만 저렴하면서도 깨끗한 호텔이었다.